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의 컨텐츠! 닭대 달걀! 아, 닭대 달걀인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재밌는 거야. 야, 이거 유행어 하게 좀 도와줘. 얼마? 붙여줄게. 알겠고와. 알겠고와. 계란 좋아하세요? 계란 킬러예요. 어쩐지 계란 껍질이랑 똑같은 색깔이 지금 진짜로. 너는 계란찜 위에 올라가 있는 후추랑 똑같은 색깔. 저는 그거 찜질방에 있는 거 훈제 계란. 자, 그러면 누가 닭을 먹을지 누가 달걀을 먹을지 게임으로 정하는 거야. 자, 오랜만에 돌아온 촉감 퀴즈. 아, 저희 요즘 핫도그TV가 욕을 굉장히 먹고 있는 시즌이에요. 요즘 한창 전쟁. 요즘 진짜 전쟁 기간이에요. 그래갖고 권기동 욕 1차 발발이 딱 일어났다가 PD들 2차 발발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 나서 PD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딱 정신 붙잡고 오늘 야심찬 콘텐츠를 기획을 했어요. 속담 문제가 야심찬 콘텐츠인가요? 그러니까 문제 아니다. 그... 저를 욕해주세요. 제가 욕을 안 먹더라고요. 제가 입상짓을 좀 해보겠습니다. 젓가락으로 물까지 쑤셔보고 해볼게요. 지분 좀 나눠주세요. 난 내가 지분 갖고 싶어서 한 게 아닌 거야. 내 평소 인성이 그런 거야.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재밌게 즐기는 거야. 닭이 들어간 속담 세 가지를 말하세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정답.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고래등 싸움에 닭등 터진다. 닭 먹고 알 먹고. 닭 먹고 알 먹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뽕 대신다. 정답. 예스! 오늘 게임 내가 이긴 거야? 네. 욕도 내가 처먹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나 닭 먹고 싶다 하는 거야. 권기동은 닭 먹을 거야. 너는 계란 먹을 거야.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기동제열. 기동제열. 계란찜. 귀엽다. 와. 아, 치킨 너무 좋다. 나 진짜 평소에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계란말이랑 계란찜을 치킨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근데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엄청 많아. 대단하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PD들의 기획력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렇죠.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렇죠. 첫 번째 음식은 그냥 밑밥 까는 거겠죠? 무궁무진한 어마어마시한 컨텐츠를 위해서. 야, 무시하냐 지금? 맛있지? 솔직하면 안주로 나오는 계란말이 그 급인데? 왜 달걀보다 닭이 맛있을까? 왜냐면 닭이 먼저잖아. 달걀이 먼저지. 닭! 달걀이 있기 때문에 닭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닭이 있기 때문에 달걀이 있는 거지. 아니, 그 말이 맞아.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고. 논리적으로는 안 밝혀졌어. 근데 이게 내가 아는 형한테 들었긴. 나사인데 좀 비공식적으로 닭이 먼저라고 그 하더라고.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아. 나사인데 그렇게 아니 자기 표현대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우리 PD들의 노고를 알아야 돼. 다 직접 하는 거면 돼. 사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맛이 없다는 게 문제지만. 치킨 중에 부드러운 건 다 먹고 이제 뻑뻑한 잘 PD들에게 남겨주는 거. 와, 나왔다. 다음 중 뭐예요? 뭐예요? 와, 나왔다. 이게 뭐예요? 치킨 라이스. 야, 근데 진짜 약간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다. 다 복살이야. 저 계란만 먹다가 밥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좀 먹을만 할 것 같아요. 이것도 PD들이 다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은 노력도 안 해서 즐기지도 않아. 몰랐죠. 맛있어. 맛있어? 왠지 알아? 몰라. 아니면 볶음밥을 사온 거 같아. 와, 믿고 먹는 사제.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별 차이 없는 거 같아. 너무 맛있다. 근데 계란은 대체적으로 케첩이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진짜. 케첩은 핫도그랑 잘 어울리지. 실수하네, 진짜. 계란집이 나오면 계란집으로 갈 거냐? 그것도 운명인데. 난 다른 유튜브를 하나 더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나는 PD를 한번 해보고 싶어. 왜 PD가? 일하는 게 없어 보여.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뭐야, 이거는 뭐야? 어? 내가 이겼네? 얼핏 비슷하나? 이 느낌이라는 게? 저희 한입만도 욕을 많이 먹잖아요. 조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먹을 수 있는 한입만. 오늘의 한입만은 뭐가 있는지 보시죠. 땅땅땅땅땅땅땅. 이 중에 뽑아주세요. 그래, 이런 거 많다니까. 아. 저 이걸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지? 진짜?
늘었다. 와. 내가 방금 뭘 봤지? 너무 잔인해 이 새끼. 공이 뻥 뚫렸어. 또 그러면 이게 진짜 한입만 아닐까요? 그동안 한입만. 진짜 진정한 한입만. 다 입어볼게. 맛있네. 국내 국자로 딸 이렇게 뜯어먹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야. 인정. 근데 국내 옆에 계란찜 먹고 이렇게 당 먹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삼계탕으로 3인참 할까? 누구 먼저 가실래요? 삼. 삼삼오 모여서 개. 개 모임을 하고 나면 탕. 탕하고 도망갑니다. 괜찮지? 괜찮지? 깊이가 있었어. 핫도그TV에 돌아온 다이시타 게스트타임. 아 닭대 계란 특집이니까 닭다리 대 계란 과자. 와 아이디어 신박하다. 맛있다. 딱 맞네. 와 귀일 잘한다. 일 열심히 한다. 뭐 자 게임 봐. 그럼 줘보세요. 진짜야 잘 봐. PD들의 게임 가져오는 능력. 근데 설마 그 진부하게 예능에서 많이 하던 날계란 막걸리 깨기 막 이런 거 안 야이씨 그럼 안 하겠지? 그럼 욕 한 바가지 진짜 더 먹어야지. 주세요. 어 계란이 두 개 왔어요. 이번 게임은 계란 세우기. 어. 급하게 변경한 거 아닌가요 이거? 자 계란 세우기. 개새끼. 계란 세우기. 줄여서 개새끼. 개새끼. 너희 개새끼. 너희 달걀 세우기. 여러분 공격. 먼저 세우고 나서 종을 치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쉽지 않아? 준비 시작. 제가 어떻게 정재를 인정한 적이 없는데 이 친구는 천재입니다. 아니 너무 황당하네. 이 원리를 설명해줘 과학적으로 너가. 원래 이런 거는 맞아야 말을 들어. 봐봐. 자 서! 서! 아! 이러면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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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어 레전드 나왔다 내가 봤을 때. 다음 음식은 야 저는 너무하다. 치킨버거. 여기는 계란버거. 계란버거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음식을? 이거 뭐라고 하는데 빵이랑 이거랑 이거 터틀넷이랑 같이 주는 거 뭐라 하지? 아니 터틀넷이라네. 맞아. 오믈렛 말하고 싶어. 아니 브런치에서 이거 난 터틀넷. 거북이 네 마리 있으면 터틀넷이야? 야 넘어가자. 실제로 있는 음식인가요? 실제로 빵이랑 이렇게 먹잖아 미국에서. 아 이렇게 네. 먹어요 미국에서? 보통 이거는 LA 쪽에서 많이 먹어. 할리우드에서. 이거 LA 맞아? 나한테 말해줘. 참고로 LA 뭐야 로스트 안 해줬던가? 아이씨 야 이거 맛있다. 의외로 맛있어요. 얘가 뭐냐 근데? 아 알지. 와 존나 노잼. 방송 개몰라. 인정? 거기 엔젤리너스가 거기서 쓰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본점 이름을 로스트 엔젤리너스 점이라 그래. 아 거기 엔젤리너스 커피가 아니라 로스트 엔젤리너스 커피야? 난 리뷰를 안 했어 근데. 원래 계란이랑 빵이랑 어울리나? 엄청 잘 어울리네. 토스트 같은 느낌 딱? 딱 맛있어요. 진짜로. 자 끝내자. 끝만 한 번만 해봐. 아 싫어. 야 너도 계란 먹어. 싫어. 나 하라고. 하라고. 열심히 욕먹기 위해 노력하는 얘의 모습. 하지만 즐기는 저에겐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계란 대 달걀 특집을 해봤어요. 가장 큰 계란 대 달걀 특집 어디야? 계란 대 달걀. 아 달걀 대 어 나 방금 또 달걀 대 계란이라고 했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계란 대 닭 특집을 해봤어요. 아 오늘 계란도 난 치킨 먹다가 삼계탕 먹다가 오므라이스 먹다가 햄버거 먹고 오므라이스는 안 먹어. 이거 오므라이스 치킨 라이스. 자 방송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되거든요. 병원으로 갈게요.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맨진멘트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한 입만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아이디어로 저희가 함께 콘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월!